지역 정보와 이슈를 알아보는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시청 연결해서 확대된 광주시 보육, 아동, 출산, 복지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성미향 담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보육, 아동, 출산, 복지 큰 틀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며 아동 수당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 마더박스를 제공하며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도 확대 지원합니다. 네, 아동 수당은 전 아동에게 지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복지 지원이 확대된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육과 아동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먼저 보육 분야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의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아동 정책의 변화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확대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는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합니다. 네, 보육 아동 복지를 위한 범위라든지 지원 금액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건데요. 그렇다면 출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든 출산 가정에 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마더박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로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15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650원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며 기존 아이돌봄이 850여 명 외에 15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에도 달라진 복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경계선 지능아동 선별비 30만 원이 제공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합니다. 종합적인 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 종료 2년 내에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합니다. 네, 점차 광주시의 복지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달라지는 보육, 아동, 출산 정책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 달라진 보육, 아동,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